비인기 가요. 본격 수록곡 발굴 방송 K-POP 제대로 각 잡고 탐구합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은 인기 가요가 아닌 음악 순위 차트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숨은 명곡들을 소개하는 시간 비인기 가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김수빈 남훈입니다. 수빈 씨, 근데 혹시 여기 녹음 부스에 있던 거 못 보셨나요? 훈 씨, 뭐 잃어버리셨어요? 아, 분명 여기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 갔을까요? 이따가 같이 찾아보고 먼저 오늘 함께할 그룹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그래야겠네요. 근데 수빈 씨, 저 찾은 것 같은데요? 뭔데요? 찾았다. 오마이걸. 와, 설마 했는데 오늘 소개할 그룹 힌트 준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그룹은 바로 오마이걸입니다. 먼저 오마이걸의 번지 듣고 올게요. Hey girls, you ready? 우리만의 인기 차트. 우리가 다시 쓰는 인기 차트. 당신만의 1순위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로 함께할 그룹 오마이걸입니다. 훈씨, 저 아까 감쪽같이 속았어요. 진짜 뭐 잃어버리신 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죠? 사실은 오마이걸을 소개하려고 제가 밑밥 깔아둔 거였습니다. 정말 못 말리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수빈씨, 수빈씨는 오마이걸을 대표하는 콘셉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마이걸 콘셉트는 당연히 청량 발랄 아닌가요? 아, 수빈씨가 뭘 모르시네.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리네요. 전 오마이걸 하면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콘셉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클로저나 비밀 정원 같은 콘셉트요?
항상 발랄한 오마일걸만 보다가 몽환적인 콘셉트라니 뭔가 상상이 잘안 되는데요? 수빈 씨,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 한번 들으면 수빈 씨도 오마이걸의 몽환적인 콘셉트에 푹 빠지실 겁니다. 신비로운 오마이걸의 시초, 클로저 듣고 올게요. 한 걸음 closer 내 맘 한편 closer to you 이렇게 그리운 날에 저 멀리 있나 봐 내일 다가가도 아득하길만 해 클로저가 이 노래였군요. 전에 문명특급에서 본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웹예능 문명특급에서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으로 오마이걸의 클로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거기에 한 발짝 두 발짝이란 노래도 언급되면서 둘중 어느 노래를 뽑아야 할지 많은 케이팝 팬들이 고민했죠. 저는 훈 씨 의견이 궁금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수빈 씨,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그때도 머리 부여잡고 정말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 두 곡 다 다시 컴백하는 걸로 합의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오마이걸의 신비 콘셉트를 지지했으니까 줏대 있게 클로저 선택할게요. 네, 훈 씨의 줏대 있는 선택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한 발짝 두 발짝은 수록곡인데 오마이걸 대표곡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킹 발짝, 갓 발짝이라고들 부르잖아요. 아까 클로저 들어봤으니 이번엔 한 발짝 두 발짝 듣는 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클로저와 한 발짝 두 발짝 중에서 다시 컴백했으면 하는 노래 한번 골라보세요. 노래 큐!
당신이 그리는 무대. 비인기가요, 아직 좀 아쉽지 않나요? 다음 숨은 명곡들은 무대도 함께 상상하며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대가 보고 싶나요? 다음 그룹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동생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 한국말로 하면 켰다 껐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훈씨 지금 개그한 거죠. 그 독창성 인정해주고 싶지만 팬들은 이미 온앤오프를 켬끔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쉽네요. 제가 처음일 줄 알았는데. 한 발 늦었어요. 근데 방금 훈씨가 켰다 껐다 이렇게 이름을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네. 실제로도 온팀 오프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 전 그냥 단어 의미대로 나눴던 건데 유닛 그룹이라고요? 네, 온팀은 보컬 위주, 오프팀은 퍼포먼스 위주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멤버 모두가 실력파라 6 메인 보컬, 6 메인 댄서, 6 래퍼가 별명이래요. 수빈 씨,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당연하죠. 온앤오프는 그걸 해냈습니다.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 듣고 얘기 더 나눠봐요. 아까 콘셉트장인 오마이걸이랑 함께 했는데 온앤오프도 만만치 않은 콘셉트 소유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 발매한 앨범이 정말 강렬했죠. 아, 혹시 그 여름을 콘셉트로 잡은 앨범이요? 네, 수록된 노래 제목에 전부 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 속, 여름 시, 여름 집 모양, 여름의 온도, 여름의 끝. 이게 노래 제목들이에요. 수빈 씨, 이거 전부 다 노래 전부 다른 노래 이름 맞나요? 노래 제목이 비슷해서 저는 좀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어떤 노래부터 들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훈 씨는 제목만 봤을 때 어떤 곡이 제일 끌리시나요? 제목만 놓고 고르자면 여름시라는 노래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아,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골라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여름에 더워서 지쳤던 기억은 사라지고 싱그러운 기억만 남게 되는데요. 이 노래 설마 여름을 미화하는 노래인가요? 맞아요. 엄청 위험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조작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수빈 씨가 그러니까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얼른 들어봐요. 네, 그럼 지나간 여름을 추억하면서 온앤오프의 여름시 듣고 올게요. 우린 보사노 발치에 여름밤 향기를 빌려 마음의 소리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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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권 읽어볼까요? 한 편의 시 같은 가사를 가진 숨은 명곡들이 있죠.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보며 숨겨져 있던 혹은 나도 몰랐던 내 이야기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서로를 눈에 담고서 느리게 느리게 흘러가던 순간에 나의 맘속에 예쁜 파스텔빛 비가 처음 내리던 그날을 오마이걸의 소나기 가사의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소나기 가사는 읽을수록 머릿속의 장면이 세세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황순원 소설 소나기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떠오르는 느낌? 그러게요. 소설도 한 문장씩 읽으면 머릿속에 장면이 막 그려지잖아요. 저도 수빈 씨 말에 동감합니다. 그럼 오마이걸의 소나기 들으면서 노래 한 권 마저 읽고 와봐요. 어딘가 달라 보였던
와, 정말 사랑소설 한권 읽고 온 기분이에요. 그쵸, 정말 서사가 장난 아니지 않나요? 네, 노래 뒷얘기가 궁금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소나기 후속작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장면이 자동 재생되는 노래들 너무 재밌네요. 이런 노래 어디 또 없을까요? 아, 저 생각난 노래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수빈 씨, 당장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싶은 노래였는데. 아, 빨리요, 수빈 씨. 알았어요, 알았어요. 온앤오프의 캐치 왈츠라는 노래입니다. 인간이 아닌 고양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고양이 관점이라니 좀 색다른데요? 그쵸? 고양이가 낯선 인간 세상을 묘사하고 인간과 소통하려는 모습도 가사로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요. 오, 그럼 얼른 들어볼까요? 온앤오프의 캐치 왈츠. 앉아서 바라본 이 회색 도시는 소란스럽고 너무 바빠. 내게 소원을 내밀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Take it slowly, slowly, slowly. 아직 내겐 세상이 초록보고 내게 밝히지 그리고 널 따라다니고 인구미 구미 구름 같은 너의 포근한 품에 뛰어들어 발라 땅 눕지 올려다본 하늘은 가끔씩 수긋게 차가운 선물을 줄 때도 있어 그럴 테니 근처 어딘가에서 어해 네가 지은 소풍 가득 걷고 싶은 날은 그땐 같이 있어줘 네,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매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콘셉트 장인들, 남매 그룹 오마이걸과 온앤오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 이두 그룹이 어떤 콘셉트로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컴백할 때마다 기대감을 안겨주는 그룹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숨어있는 수록곡들 마구마구 파헤쳐서 올 테니까요. 마지막 곡으로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어디 가요? 다 같이 빈키 가요. 빈키가요. 안녕! 안녕! "가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민, 기술 김도연,
그리고 전 여러분의 DJ 김수빈, 남훈이었습니다.